형 이런 경치를 보고 살았던 거야? 그럼 논 늘 이랬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600년 전으로 과거로 들어갑니다. 왔다. 자 준비하세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공기가 와. 달라졌어. 와 옛날 동네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소. 여기가 또 남내 마을이지 않습니까? 남내 마을, 나간읍성의 남내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네 이름은 어딘가? 사실 저는 이 성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성의 모든 것이 어디서 머리 세고 하느냐? 시끄러워. 이 성의 모든 것이 와 네, 여기 괜찮소. 진짜 여기 그대로 멈춰 있는 거 같네 시간이.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우리 또 미래에서 온 손님들을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님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자, 오케이. 네이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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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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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이거를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 새끼 꼬는 네. 법을 좀 배워본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예. 처음부터. 예. 물을 추어야만 이거 부드러워져요, 실같이. 물을요? 예, 물을 추겨놨어요. 부드러워져요. 아. 부드러워요. 반쯤. 반쯤. 네. 오른발로 밟아야 돼. 오른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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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시선 여기 보라. 여기를. 네. 네. 시선을 여기를 보고. 네. 엄마 여기가 불안한데 여기가 안 나는데 그래 딱 잡았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반씩. 네. 해갖고 새끼를 꼬시오면 왼손 엄지 손가락 여기 더더나는데 여기다가 딱 대야 돼.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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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틀어갖고 이거 왼손. 엄지손가락 있는데 딱 놓고 새끼를 꼬시오 그러면 오른손바닥이 손가락 끝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이렇게 보시오.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요, 조금 들어가지요. 두 개가 요? 스톱. 스톱 조금만 또 오른손에 비벼. 비벼 비비고 합의지만 안 돼. 놓으시오. 합의지만 안 돼. 다 합의지만이 아 틀렸어. 틀렸어요? 다시 와, 다, 와. 아니 다시 합시다. 어려워. 다시. 아, 할아버지 쉽지 않네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아, 아니야 하나 아, 머리 닦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 아니 이상한가? 캐치를 못했어 지금. 캐치를 못했어. 이 자리하고 벌리 이렇게 벌리 오른손을 비틀어갖고 왼손 어디다 놓는다 했죠 이렇게. 네. 네. 놓고 오른손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 비비는 거야. 비비고 그거 되네. 옳지 해봐. 얘를 그만 이놈 잡아 빼 올려. 옳지 내가 각을 맞춰 또. 네. 또 이놈 잡아 잡아 또 그래서 올라가 각 맞춰 각 맞춰 여기 각 맞춰. 또 비벼 세 번 아 땡겨서 그래갖고 하죠. 오케이 땡기면서 각이 일하고 보면 안돼 각이 할아버지 저 잘했어요? 비벼 됐어 돼. 한 번만 하고 묶어야 돼. 오 됐는데? 이거 스톱 틀린 거 아니에요? 두개 합의되면 틀려. 합의자하고 돌아가면 놓고 떨어져서 돌아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게 돌아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또 경기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되면 노고 쉬어. 불나고 안 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노. 할아버지 뭐가 돼요? 쓰지도 못하네. 큰일 났네. 힘이 없어졌어. 합의자요. 고마 고마. 집이는 됐어. 집이는 됐어. 네. 오. 여기 묶어. 괜찮다 이거. 할아버지 저 안 붙게 됐어요. 여기 묶어버려요. 이름이요? 저 이놈. 어? 이놈 따갔어 봐. 저 이놈 아, 했는데 이렇게, 금방 했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는 100점 만점. 어, 누가 따갔어요? 아, 이거 방금 할아버지 따던 거. 나 깐 거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땄으면 나 바로 100점. 아, 저 잘하는 거 같은데? 잘했네. 잘했어. 너고 나한테. 근데 합의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했어. 100점 만점에 네. 한 85점은 됐어. 나도 한 90점 됐어. 할아버지 이것도 노굿인가요? 노굿. 아니 그 합의자 분당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의자고 돌아가 붙게 안돼 이렇게. 할아버지 이 정도는 합격입니까? 너무
정말 일로. 준이는 만두이기랑 멀어. 100점 와, 100점 만점. 아니 신발 벗지 마. 야, 그래. 신발 벗지 마. 자, 이거 굳어. 자, 딛고. 손 피. 피고. 피고. 그렇지.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그랬지. 이래볼게. 이렇게 봐. 이렇게 들어봐. 이제 뒤에 봐봐. 뒤에. 여기 봐봐. 이야. 그래. 그래야 쉬워. 할머니가 짱이네. 할머니가 짱이네. 할머니 지금 저기 할머니가 짱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아예. 아, 할머니. 그래야지 할머니야 돼. 여성님. 야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네. 아, 잘 되네. 할아버지. 형 올라와, 조금 올라와. 요 정도 어떻습니까? 됐어, 돼. 아. 80점 이상 됐어. 85점. 85점? 나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어. 자, 우리 그 딱 네 개로 해서 끝까지 다 엮는데 각각 몇 초 걸리나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엮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무엇이 증언디? 할아버님이 그 심판해 주시는 거야, 그 완성품 보고. 나는 이거 숙성을 했기 때문에 네 개씩 짱. 아, 이거 진짜 일도 아니지? 야생의 눈빛 빨리 떠. 준비했어? 시작. 시작. 다 올라왔어. 다 몸도 올라와도 있어. 올려서 어, 몸도 많이 힘들어. 조금, 조금. 오. 수도, 그래, 또 올라. 손 후로 올라와. 시작. 아, 그렇게 늦지 마. 아, 이렇게 하면 돼.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네, 끝났어. 할아버지, 성공인가요? 네, 성공, 성공. 아. 할아버지, 아, 중간에 좀 끝났네. 네, 그거는 중간 자리를 못 가져왔구나. 준이 형, 오. 성 과외 받고 왔다 이거야?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어.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배운 게 다른 거예요. 오케이, this is 위로 위로. 다녀, 체험은 다. 아, 재밌다. 이거 진짜 튼튼하게 나겠다. 진짜 튼튼해. 튼튼하지, 튼튼해. 하다! 오, 절대 안 끊어져. 옛날에는 나이런 것도 없을 때는 오, 일로 온갖 묶는 건 다 일로 묶었지, 새끼로. 그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쌀자리도 묶고, 예를 들어 말하면 다 묶을 수 있지 뭐 이거. 맞아요. 나무 따발도 묶을 수 있지. 그 애기들 태어날 때 묶는 새끼 그것도 와, 이걸로. 진짜 안 끊어지네. 아, 금주 치는 거? 네, 금주. 그렇지. 진짜 안 끊어지. 뭐 떨어지자고 뒤로 자빠져버려, 떨어지면. 형, 걸렵으로 내진 탕.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와, 쌀 뭐야 이거 벼라 그래 벼. 응. 쌀 아니에요? 이제 이따 찌어야 쌀이 되는 아. 거예요. 네, 이거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한번 오세요. 우리 돌아오세요. 네. 한 번씩 한번 예, 예. 이렇게 타는 거였구나. 자, 손 여기 두 손 잡고 두 손 잡고 우와. 소리가 나죠? 그러면 옛날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다 이게 집에서 갖다 놨다가 와. 말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네, 두 손으로. 오. 다시 한번 쭉 당기세요. 잘 봤죠? 더. 저 까불라 보시겠어요? 까불어서 네, 우리 바깥으로 갈까요? 예, 네, 덧머리 따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약간 생각 아쉬운데. 아, 아 예, 예. 네, 네, 네. 이렇게 잘했어요. 하면은 이번 농사 망치는 거야. 아. 다 뿌린다. 아, 이 친구는 욕심이 많네. 이래야 먼지가 날아가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절구로 갈게요. 이거를 가루가 찍으면 네. 빠져요. 싸라기가 다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 이어서 이렇게 찌야 끝동만 벗겨지지
저기 싸르기가 안 되고 먹을 네. 게 많은데 네. 이걸 갖다 여기다 찌어버리면 다 버섯 쌀도 다 버섯 없어져.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찌어. 좋아. 가손으로 소스으로. 옛날에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번 이걸 다 찌어서 인사. 밥을 드셨으니까. 내라. 이거는 맷돌인데 어이 어째 어이죠 어이가 어이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에이. 그럴 때 어이예요 이거 우리가 신기하다. 옛날에는 밀이나 홍이나 엿질금을 갈아서 가루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방앗간도 많고 또 믹서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많이 안 쓰는데 나무다. 밤이 아주 담스럽게 열렸구나. 오늘 되면 홍시가 되는 거 그죠. 아 홍시 먹고 싶다. 돌쇠야. 홍시는 네. 돌쇠야. 한번 따와 먹어라. 야 근데 진짜 옛날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